자, 146쪽에 있는 또 2012년 1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63쪽에 있습니다. 전자계산기 1발은. 또 나왔네요. 자, 이전에 나왔던 문제죠. 다중 프로그래밍을 위하여 시스템이 갖춰야 될 것 중 관계 가장 좋아. 시문화는 꼭 시문화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라 그렇죠? 예. 예. 많이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시그널이고요.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울 수 있는 메모리는 어느 것인가? 자외선. 우리가 롬에 보면, 자, 롬은 우리가 이제 리드온리 메모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롬입니다. 마스크롬이라는 것이 있고요. 원래 마스크롬은 아예 소프트웨어가 박혀서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죠? 어차피 누구나 공통으로 사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냥 박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서 제공하는 건 마스크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는 것은 이제 P롬이 있고, 그죠? 예. EP롬이 있고, 그 다음에 EP롬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한 롬은 요 롬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롬 그러면. 마치 여러분들이 용산에 가서 CD나 DVD를 살 때 CD 또는 DVD 뭘 사요? R을 사겠죠. 네. CD 롬 그러면은 아예 CD의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뀌어져 있는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CD 같은 경우는 영화는 이제 DVD에다 주죠. 아예 박혀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러분 돈 주고 사오는 거는 뭐예요? 이런 거지. 이런 걸 사오잖아요. 이거 딱 한 번만 내는 거죠. 한 번만 내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다가 RW로 붙이면 뭐 되죠? 이거죠. 이거나 이거예요. 그죠? RW로. 리드도 되고 라이트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번하게 얼마든지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얘는 라이트가 딱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리드는 언제든지 되는데 라이트가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그죠? 라이트가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리드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들어있는 내용을 일단 내용을 박아버리면 프로그램을 하면 그 내용을 읽어내는 거는 수없이 읽어내도 되지만 처음에 딱 한 번만 라이트가 가능해요. 사용자에 의해서 한 번만. 근데 얘는 여러 번 지웠다 썼다 하는데 자외선으로 합니다. 얘는. 이 단어 자체가 뭐예요? 지웠다 썼다 한다라는 뜻이에요. RW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이것도 RW예요. 근데 맨 앞에 이자를 하나 더 붙이면 이 하나 더 붙인 이자가 electricity, 전자적으로 전기, 이거 전기라는 뜻이에요. 이해 돼요? 전기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지었다 썼다 하는 거는 EEP롬이고요. 그 이자가 빠지면 자외선으로 지었다 썼다 한대. 자외선. 이게 돼요? 네. 자외선. 자외선을 이용한다. 별건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EEP롬. 자외선이라는 게 EEP롬인 거죠. 이건 전기가 된 거죠. 네. 이것도 전기로 하는데 이거는 주격장치가 아니고 보조격장치예요. 보조격장치 플래시 메모리. 자, 채널이 나왔네요. 채널은 뭐예요? 채널은 뭐라고 했어요? 채널은 입출력 전용 CPU예요. 입출력만 담당하는 CPU예요. 처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PU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할 소지가 많아. 항상 CPU 그러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연산장치.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꼭 연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CPU가. 입출력도 담당해요. 근데 연산을 담당하면 신났는데 입출력을 담당하면 짜증이 나는 거야. 아, 느려 터져가지고. 그죠? 그래서 야, 그건 독립적으로 하나 다시 만들자. 그래서 입출력만 담당하는 CPU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채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를 CPU라고 하지 말고 프로세서라고 하자. 또는 처리기, 우리말로 처리기. 꼭
입술력 처리 그러면 연산만 하는 게 처리가 아니잖아요. 입술력도 처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채널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입출력을 담당하는데 어떤 주변 장치냐에 따라서 또 두 개로 또 대별이 됩니다. 선택 채널이 있고요. 다중 채널이 있어요. 그거 해석을 그대로 하면 돼요. 채널은 채널인데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주변 장치들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선택이 되어져서 선택된 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멀티플렉서는 뭐냐? 영어로 다중이라는 말인데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시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 하나씩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CPU가 돌지 않게만 해달라 이거야. 그럼 한꺼번에 왕창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왕창 들어가기는 하는데 진짜 왕창 들어가는 거는 뭐냐? 느린 경우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것보다 100명이 치면은 100배 빨리 들어가지만 100명이 동시에 치고 들어가도 CPU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이게 워낙 느리니까 주변 장치가. 그래서 다댐비라 이거야. 키보드는 다댐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린 주변 장치는 멀티플렉서 채널로 연결을 하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가 10대가 깔려있다 하더라도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 10대의 내용이 동시에 들어가면 CPU가 감당 못해요. 괜히 복잡하기만 하지 그거 하나씩 들어와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변 장치의 속도가 빠른 것은 선택 채널에 의해서 들어가요. 이해하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TV 채널이 선택 채널이에요. 네 개의 방송국 중에 하나의 방송만 화면에 나타나죠? 네 방송을 다 볼 수만 있다면 화면을 네 개 쪽에서 네 개의 방송이 다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네 개의 방송 다 보면 머리가 헷갈려. 야, 그거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만 봐라 이거야.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채널 자체는 이제 셀렉터 채널로 돼 있어요. 방송국 하나만 선택해라 이게. 이해되죠? 내비게이션도 요즘에 두 개로 다 나오잖아. 한쪽은 방송 나오고 한쪽은 내비게이션 나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본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요새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벌금 물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도. 그러니까 지도로서의 역할만 봐야지 TV를 시청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사고 날 확률이 커서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집에서 보지. 뭐 차 타고 가면서까지 봐. 그냥 운전사 운전 헷갈리게. 목숨이 그 사소한데 목숨 걸 일은 없잖아요. 그죠? 에이 뭐 내가 죽을 일이 있냐? 죽을 일 있죠. 그죠? 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동차가 좋다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좋은 것만큼의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목숨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해가든지 안 하든지 예방을 하든지 아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목숨을 그냥 사소한데 걸 일이 있어요? 바보예요, 바보. 되게 바보야, 그거. 오래 살아야 재밌어요. 이제 재밌게 살아야겠지만, 물론, 그죠? 병상에 누워가지고 20년, 30년 동안 누워있어. 뭐합니까? 참, 저분은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죠? 류게릭 병에 걸리신 분이죠. 예, 그 사람도 거의 천재는 아닌 것 같은데, 이 거론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천재 물리학자로서. 그러니까 류게릭 병이 이게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 참. 정말 스트레스 받고 괴로울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것 같아. 제가 아는 후배도 루게릭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사실은. 몸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를 그냥 좋은 마음, 긍정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진짜 답답하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죽는 것 같아. 여러분들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장님이에요, 장님, 사실은. 세상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살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아씨 뭐 안 보이네 아무것도 그냥 괴롭지. 한번 여러분 한번 눈 감고 한 하루 종일 있어봐요.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야 내가 눈 뜨고 뭔가 본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안 들리는 건 차라리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보인다라는 거는 제 느낌으로는 되게 답답할 것 같아. 그러니까 고마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감사히 내가 뭐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 헬렌 켈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기모거리요, 벙어리요, 안 보이고, 그죠? 예,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자기 소망이. 딱 3일만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으면 그 희망사항을 예, 글로 써놓은 게 너무 그냥 감동적이에요. 과연 보고 싶은 게 뭐였을까? 그죠? 예. 자, 그러니까 본다라는 거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꼴보기 싫은 거 보는 게 괴롭죠. 그죠? 예, 좋은 것만 봐야 되는데.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은 못 봐서 괴롭고, 보기 싫은 사람은 봐서 괴로운 거예요. 그죠? 예. 자,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아. 그죠? 자, 그래서 이 셀렉터, 선택 채널과 멀티플렉서 채널 용어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죠? CPU는 1년의 IO 동작을 지시하고, 맞죠? 일단, 모든 총괄 책임자는 CPU예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동작 전체가 완료된 시점에서만 인터럽트를 받는다. 당연하죠. 예, 어떤 동작이든 간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 때 인터럽트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어는 인터럽트에 의한 제어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 한번 자기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해서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CPU에 통제하여, 야, 너만 아냐, 자식아? 하고 그 제어를 넘겨줘야 돼요. 그죠? 예. 자, 입출력 동작을 위한 명령문 세트를 가진 프로세스를 포함하고, 당연하죠. 입출력 명령도 있죠? 읽어주세요. 출력해주세요. 뭐, 이렇게. 선택 채널. 선택 채널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고속장치들을 제어한다. 맞죠? 고속장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변에 붙어 있는 장치가 여러 개인데, 어떤 장치예요? 속도가 빠른 장치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선택 채널이에요. 이해돼요? 자, 맞지 않는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맞는 설명이고요. 멀티플렉서 채널은 하드디스크와 같은 장치들 아니죠? 하드디스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셀렉터 채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잖아요. 멀티플렉서 채널에 붙어있는 거 뭐예요?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와 모니터는 멀티플렉스 채널 형태로 붙어 있어요. 이해하세요? 동시에 여러 사람이 키보드를 가지고 집어넣어도 되고 봐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쓰는 집에서 쓰는 PC는요. 아버지 거, 엄마 거, 내 거, 누나 거 다 같이 키보드 모니터 네 대 사 가지고 본체 하나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다 감당돼요, 원래. 근데 괜히 좀 찜찜한 것 같아, 그지? 하나 가지고 여러 명이 쓴다, 그러니까. 예, 공유기도 잘 공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어쨌든. 돈이 들어가니까 공유해야지. 근데 느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래서 네 번째가 되겠고요. 문제 84번. 마이크로 컴퓨터의 기본 정보는 0과 1로 되어 있다. 당연하죠.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자료 0하고 1밖에 없어요. 근데 그 0과 1이 뭐예요? 이런 명령이라고 했어요. 아. 메모리 속에 들어있는 건 0과 1로 되어 있지만 의미는 명령어다 이거야. 그거 뭐예요? 프로그램이죠.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죠?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지 뭐야.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0과 1로 들어가 있지만 그게 뭔가를 수행하려고 하는 명령어예요. 또 그 명령어가 수행할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를 딱 그릴 때 반뚝 잘라요. 그래서 여기는 명령어고 여기는 자료다. 명령어와 자료로 돼 있다. 그럼 명령어와 자료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명령어와 이걸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 이걸 뭐라 그래요? 거창하게 소프트웨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 안에 들어있는 영화고 일밖에 없지만 그걸 의미를 부여하니까 아 요놈은 명령어다. 요놈은 자료다. 왜 명령어와 자료의 의미냐? 이게 프로그램이다. 내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를 하려고 하는 기능들이에요. 명령어가. 근데 일을 하기 위한 지시를 내렸지만 그 일할 때 필요한 자료들도 필요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크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명령들을 어떤 목적과 규칙에 따라 나열되어 있고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고 뭐라고 하냐? 소프트웨어예요. 그죠? 소프트웨어. 자, 두 번째가 정답이 되겠고요. 제로 주소에서 사용하는 특정한 기억 장소의 조직은 스택이라고 그랬죠?
자, 제로 주소는요, 일단 제로 주소라는 말이 나오면 스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스택이라는 말이 나오면 포스트픽스라는 말이 생각나와야 돼요. 포스트픽스. 왜? 이 포스트픽스로 수식을 써야 스택을 이용해서 제로 주소 형태로 프로그램이 작성이 됩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들면 A 더하기 B 곱하기 C 나누기 D 빼기 2다. 자, 이거를 포스트픽스로 고쳐라 그러면, 자, 우선 이거부터 연산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연산을 해서 여기다 나누기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해당되는 자료에 두 개 자료 뒤에다가 갖다 놓으면 포스트고 앞에다 갖다 놓으면 프리픽스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겠죠. 이렇게 얘하고 얘를 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하고 얘를 빼겠죠. 그래서 네. 아, 앞에 뒤에다 갖다 놨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빼는 건 이렇게 해서 여기다 빼기 걸. 그래서 차례대로 A, B, C 곱하기 D 나누기 더하기 E 빼기. 그냥 전체 기본 꼴만 봐도 맨 앞에 자료가 왔고 맨 뒤에 연산자가 왔다. 포스트픽스다라고 금방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포스트픽스로 수식을, 이거는 이제 제로 오드레스 명령어 형식으로 짜는 거예요. 자, 변수는 푸시예요. 푸시. push A, push B, push C. 자, 네 번째는 뭐예요? 곱하라, multiply, 곱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제로 드레스네요, 그죠? 곱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오퍼런드를 하나도 안 썼어요. 알아서. 자, 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들어간 자료 두 개가 이거죠? 두 개를 알아서 불러다가 곱하기를 해요. B와 C를 곱한다고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연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의 데이터를 미리미리 스택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연산이 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명령, 연산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게 제로 어드레스의 특징이에요. 야, 제로 어드레스는 주소, 자료가 없대는데 어디에 있는 자료를 하냐? 방금 명령 내리기 직전에 들어간 자료 두 개를 끄집어다가 처리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약속돼 있어요. 그게 어디에 들어있다? 스택에 들어있어요. 스택이라는 놈이 그렇게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다시 뭐예요? 네, D잖아요. D는 푸시 D, 푸시 D. 다시 나누기잖아요. 나눠주세요. 디바이드. 다시 더해주세요. 애드. 그 다음에 E니까 뭐예요? 푸시 E. 그 다음에 빼주세요. 서프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와 같은 인픽스로 되어 있는 수식이 있다. 이걸 제로 어드레스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맞게 작성한 것. 이렇게 적혀요. 일단 제로 어드레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푸시만 봐도 알 수 있고요. 푸시는 스택이라는 거예요. 스택이 스택에다가 자료를 넣는다 그런 뜻을 가진 명령이에요. 푸시. 스택에다 넣는다 이거. 유독 스택에다가 넣고 빼는 게 푸시팝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명령어마다 뭐예요? 주소가 하나도 없어. 주소가 없다는 건 뭐예요? 제로 어드레스라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스택이 되겠네요. 정답은 두 번째. 86. 입력장치에 사용되는 매체가 아니고, 입력장치. 청공카드 입력장치 맞죠? 카드. 그 다음에 OMR 카드. 그죠? 바코드. 다 입력장치예요. 스캔을 해줘요. 근데 사운드카드는 출력이죠. 소리가 나오게 하는 거니까. 뭐, 너무 쉬운 문제죠. 말도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87번. 순차 파일. 순서대로. 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순차 파일에 가장 적합한 장비가 뭐냐. 마그네틱 테이프예요.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이제 그리는데 여기다 데이터를 기록을 해요. 막 기록을 해요. 아저씨 여러분들 요즘 많이 안 쓰는데 이제 녹음 테이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녹음 테이프는 문제는 뭐냐면 일단 녹음된 순서대로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중간의 내용을 다시 더 삽입을 한다거나 중간의 내용을 빼낸다거나 할 때 재작업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굉장히.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는 뭐예요? 아무 때나 지우고 아무 데나 넣어도 상관없죠? 왜? 불연속으로 저장이 가능하게 운영을 해주는 겁니다. 불연속. 불연속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링크드 리스트예요. 근데 얘는 링크드 리스트를 할 수가 없어. 그죠? 어차피 이거 읽으려면요. 모타가 돌다가 거꾸로 돌다 바로 돌다. 이게 짜증납니다. 라인 프린터가 거꾸로 올라가서 거꾸로 가서 찍는 거 봤어요? 그럼 못 찍어요. 프린터는요. 전진하는 방향만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프린터는 비싸요. 말 그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백트래킹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거꾸로 가는 게. 보통 우리가 라인 프린터는 뭐까지는 가능하냐면 정지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 번을 찍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첩으로 찍는 건 여러 번이 가능해요. 바로 밑줄 쫙 긋는 거. 이거 두 번 찍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밑줄 문자 자체를 찍는 게 아니고요. 문자를 먼저 찍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라인에 밑줄이 있는 곳에 밑줄을 긋는 거예요. 다시 찍는 거예요. 두 번 찍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밑줄 문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백트래킹 하면서 찍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어려워요. 백트래킹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찍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대로 찍는 순서대로 자료를 줘야 돼요. 야, 이거 찍다가 말고 다시 가서 도로 위에 가서 다시 그렇게는 못해 임마. 프린터 그런 건 없거든요. 그죠? 찍다 말고 올라가서 못 찍는 데니까. 이해돼요? 그런데 찍다 말고 올라가서 거꾸로 이건 이제 캐드. 그 여러분들 이제 그 뭐라 하나요 그러죠? 그 트레이싱 페이퍼 용지에다가 그 설계 도면 그릴 때 그때 그리는 도면인데 지금은 또 그렇게 안 그려. 지금은 뭐예요? 쫙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쫙 이렇게 그리지 올라갔다 갔다 갔다 이렇게 그리잖아.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색깔도 한번 파란색 쫙 칠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쫙. 여러분들이 칼라 책을 찍을 때 그렇게 찍는 거예요. 구멍만 그 색깔만 찍는 게 아니라 색분해를 해. 색분해를 모든 그 칼라의 색깔을 분해를 한 다음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색깔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일단 빨간색 계통을 뭐 많이 조금씩 뿌려요. 이렇게 쫙 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계통 한번 쫙 뿌리고 그죠? 네, 초록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도다 4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4도로 되어 있는 색깔 분해는 뭐예요? 네 번 찍어야 하기 때문에 비싸요. 인쇄비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하는데 이거 어렵지요?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만약에 이게 자료가 들어있는데 요 자리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넣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자리 이전에 있는 이 뒤에 있는 걸 싸그리 다른 데 옮겨야 돼요. 옮겨놓고 새로운 내용을 그 자리에다가 넣은 다음에 그 옮겨놓은 걸 다시 이쪽에다 이렇게 다시 옮겨놔야 돼요. 테이프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이론적으로 말로 한번 해보세요. 이 자리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끼려면 어떻게 돼요? 맨 뒤부터 뒤로 가. 이거 뒤로 백트래킹 하면서 읽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테이프가.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적으로 이게 틀렸어요, 이게 다. 당연히 선형 탐색밖에 안 되죠, 그죠? 순서대로밖에 못 지나가요.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이전의 레코드를 탐색하는 파일을 되돌리면 된다. 이것도 사실 답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것도. 읽다가 백트래킹 안 합니다. 왜 다시 또 읽을, 왜 돌아가? 읽었던 거 그냥 써먹으면 되지. 절대로 마그네틱 테이프 장치는요, 다시 읽으러 가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놓고 메모로 쫙 읽어드린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뭐하러 또 읽어. 백트래킹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이해하세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한다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또. 그다음에 레코드를 삭제하려면 새로운 파일을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삽입이든 삭제든 간에 새로운 마그네틱 테이프에다가 그쪽에 옮겨놓고 빼든지 집어넣지 않으면 다시 또 재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테이프는 이런 작업을 하려고 쓰는 보조교육 장치가 아니에요. 대량의 데이터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장비일 뿐이지 어떤 일처리를 하기 위한 장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답은 원래 제가 보기에는 일단 책마다 이제 해답이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두 개, 가와 다로 답을 써야 되지 않냐. 오히려 1번이 더 정확한 이 문제에서 요구할 특징이 아닌 걸로 해주셔야 돼요. 삽입하는데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예. 책이 이제, 보겠어요. 다 책이 틀린 건지 아니면은 출제한 답을 잘못 본 건지 확실히 모르는데 보통 검증을 좀 해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1번이 더 확실해요. 예. 자. 3번도 틀린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88번. 메모리 관리에서 빈 공간을 관리하는 프리리스트를 끝까지 탐색한 요구되는 크기보다 더 크면 그 차이가 제일 작은 노드를 찾아 할당하는 거. 자, 무슨 얘기냐면, 말이 이제 국어 실력으로 해석을 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는데, 그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 중에서도, 일단 자리에 앉으면, 일단 앉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죠. 앉을 수 없는 곳에는 못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들 중에서 남는 부분이 가장 적게 생기는 부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은 거죠? 베스트 피트다. 그래. 베스트. 우리말로 최적. 적합이 되겠죠. 최적. 베스트. 이해돼요? 그 차이가 제일 작은 노 차이가. 배치가 되고 난 다음에 남은 공간이죠. 뺀 거죠. 만약에 배치 공간이 15km인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13km다. 그러면 남는 공간은 15km에서 13km를 뺀 값이잖아요. 2km가 남잖아. 요 남는 공간이 가장 작은 곳에다가 넣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베스트 피트예요. 이 남는 공간이 가장 큰 곳에다 배치했다면 그건 뭐예요? 월스트 피트. 그게 많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남을 수도 있고 first fit 이해되죠? 그래서 제일 작다 그랬으니까 best fit가 맞는 얘기고요. 요 문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배치 전략에서 자 디스크를 사용하려면 최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자 하드 디스크 하나 사왔어. 보통 그냥 쓰시죠.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아니야 나는 이거를 두 개를 쪼개서 쓰고 싶어. 일반적으로 두 개 쪼개는 게 좋아요. C 드라이브로 하나 하고 D 드라이브로 하나 하고 뭐 세 개까지 쪼개신 분도 있지만 물론 왜냐하면 이걸 하나로 쓰게 되면 보통 운영체제가 C에 들어있는데 그 운영체제가 있는 곳에다가 자료까지 넣어놓으면 운영체제 망가지면 어떡할 건데 다 포맷팅 다시 해야 돼요.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얘를 다시 포매팅 하더라도 얘는 포매팅 안 하고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회사 같은 경우에 이 정보가 디스크에 있는 자료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은 걸 두 개 사다가 똑같은 걸 두 군데 저장하는 방법도 있죠. 이쪽에 이제 매번 백업을 받는 거죠. 그럼 얘가 깨지더라도 이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항상 할 때마다 두 군데 다 보관하는 거예요. 되죠? 그리고 분산을 해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요. 분산. 분산 저장의 목적도 있어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할 때마다 뭔가 체크비트라든가 이런 걸 묻어서 놓으면 그걸 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끔 만들자 이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백업은 받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에이 뭐 망가질 일이 있겠냐? 누가 알아요? 혹시나 사람 사람 잡아요. 얼마나 우라통 터지는데요. 자료 다 날아가면 그죠? 그러니까 꼭 백업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백업의 중요성이에요. 그죠? CD에다 구워두듯이든지 그나마 그래도 옛날 자료라도 있으면 그걸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아예 근거도 없이 날아가 버리면 이거 참 황당한 겁니다. 뭐 생각도 안 나요. 예, 옛날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좋은 것처럼 보여. 그때 뭐 별로 천덕꾸러기처럼 보였는데 잃어버리고 나봐 아주 귀중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 있잖아요. 잃어버린 게 더 소중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있을 때 천덕꾸러기 같은데 없어지고 나니까 소중해.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러잖아, 항상. 그죠? 예.
살아계실 때는 아유 씨 우리 엄마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고 어쩌고 저거 돌아가시고 나면 뭐예요? 예, 잘못한 것만 생각나잖아, 그죠? 예, 예. 자, 어쨌든 소중합니다. 예. 자, 파티션을 만들고, 그죠? 그리고 포맷을 해요. 거기에 맞게. 항상 자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포매팅을 왜 하냐면요. 포매팅을 한다라는 것은 토지 정리를 하는 개념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정보를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브에서 읽을 때마다 네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알아야 읽을 거 아니에요. 지도가 있어야 찾아갈 거 아니야.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찾아갈 거 아니야. 야, 니네 집 어떻게 생겼어 임마. 그 원리만 알면 찾아가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포매팅을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토지 정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이 이력서까지 올라가요. 그게 IPL이라고 그래요. IPL이 뭐냐면 이니셜 프로그램 로더. 초기화 프로그램이에요. 초기화 프로그램. 모든 주변 장치들을 읽을 때마다 그 주변 장치에 대한 포매팅을 하면 그 해당 주변 장치에 대한 정보, 자기 자신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나 어떻게 생긴 놈이야? 용량이 얼마고? 어디에 누가 살고? 이런 거를 알아야 드라이버가 읽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포맷을 꼭 해야 돼요. 포맷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파티션 나누면 포매팅 따로 해야 돼요. 새로 나눴으니까, 그죠? 예. 자, 도수명령. 예. 자, 파티션 만들고 포매팅한다.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서 시스템에 제공되는 기능으로 올바르게 작용. 아까 했는 거네요, 그죠? 자, 운영체제는 편리해야 된다, 효율적이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편리해야 된다, 효율적이어야 된다. 그다음 편의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거네요. 예, 첫 번째가 정리해요. 뭐 시각적이라 아이 뭐 컴퓨터가 무슨 말을 알아듣나? 예, 말도 아직은 멀었어요. 그죠? 인공지능에 대한 건 아직 요원합니다. 더 예, 시간이 예, 있어야 돼요. 예, 자,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입장에서 이제 편리하고 효율적 있게는 만들어놨다. 운영체제가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나머지는 이따 이제 점심 드시고요. 오후에 예, 무선 설비에서 또 이해부터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오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